자, 일단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예, 예, 저희가 예, 생각한 것보다 예, 예, 시간이 남았어요. 네, 그 말 뜻은 이제 혹시나 형님께서 너무나 잘 쳐주셨기 때문에 네. 또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종찬이 너무 아쉬울 것 같고 그렇죠. 형님의 또 수많은 기술들과 실력을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세리를 없이 한번 1000대 400으로 다시 한번 경기를 하면 어떨까? 대경기는 세리가 이시 했었지만 네네네. 이번에는 세리가 없이 세리 없다는 세리 기준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제가 드리블로 점수를 득점하지 않는 그러니까 공이 모였을 때 혹은 이제 드리블 형태가 서더라도 그걸 이제 조금 삼각형 형태로 그대로 몰고 가는 건 아니고 형태를 깨서 네. 이제 다시 뭐 치다가 모으고 치다가 모으고 공을 모아치기는 하는 조건. 아 네네 이해했습니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네. 수 있지만 더 기술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 조금 더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이다 이거 호호 Thank you.
Thank you.
네, 두 개 나왔어요. 제가 먹으니까 아마 맞네.
아. 나이스. 세리 없이 한번 네. 경기를 해봤는데 말도 안 되게 3이닝인 것도 다치신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세리 형태가 많이 나왔었는데 계속 네. 이제 삼각형 형태로 계속 몰고 가는 게 세리인 거고 그죠. 형님께서 하신 거는 힘 조절이랑 컨트롤로 계속 이제 공을 모아가는 네. 저희가 정말 당구를 모르지만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는 네. 제 조금 네. 아 근데 진짜 지진다 되게 집중력이 아, 좋아서 감사합니다. 아니 쿠션공도 진짜 너무 어려웠다. 공이 너무 조금 네. 이겼다는 생각을 해서 초반에 이제 네. 조금 이렇게 마음이 약간 놓았던 게 또 이제 조나 씨가 바로 치고 들어와서 되게 제 치는 것 같습니다. 와 사실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몸도 바짝바짝 마르고 사실 중간에 세리 형태가 되게 여러 번 있었는데 이거면 사실 다 그걸 이제 깨시고 그렇죠. 사실 그래도 배가를 또 3이닝 만에 다 깨시고 그렇죠. 또 쿠션이 계속 또 좀 어렵게 해서 계속 그래가지고 네,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기회도 왔는데 제가 좀 못 살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쿠션에 이제 안 치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감이 좀 부족했던 게 확실히 고수들의 경기였고 눈으로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뭔가 도움이 되고 공부가 되는 듯 했고요. 싱글싱글 이렇게 셋이 한 팀이 돼서 위너스 리그 네. 네, 팀전을 한번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네.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